네, 이 왼발이 네트 지지대 바라보고 들어간다는 생각으로 잡고 쭉 그대로 이 왼발이 딱 지지대 향해 쭉 가까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오늘은 돌아서서 커트볼 포핸드 드라이브 한번 해보시죠. 하나, 둘. 하나, 둘. 둘. 하나, 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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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 둘. 원을 그리잖아. 그리고 이 스윙, 이 궤적 자체는 원을 그린다. 요거고. 부관장님이 이 포핸드에서 하는 드라이브랑 돌아서서 하는 드라이브는 전혀 다르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지금 쓰는 중심이 같아요. 여기서도 이렇게. 그러니까 포핸드는 우리가 앞으로 못 들어가. 앞으로 못 들어간다기보다는 들어가는 게 부족해. 왜냐하면 테이블이 막고 있으니까. 근데 백핸드는 어때요? 이만큼의 공간이 열려 있어. 그러면은 부관장님 여기서 잡고 중심을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얘를 더 뒤로. 포핸드에서 할 때는 약간 우측으로 해서 뒤로 받죠. 완전히 얘는 이게 뒤로 받는다 생각해요. 갔다가 그럼 왼발이 앞으로 쭉 들어가요. 근데 지금은 똑같이 포핸드에서 하는 것처럼 이렇게 했으면은 여기서도 이렇게 간다는 거예요. 이게 아니라 잡고 앞으로 갈라요. 무한정이 틀어주는 각도도 그쵸? 쭉 그렇게 받아요. 거기다 볼폭을 좀더 넓게 잡으시고. 잡고 왼발로. 근데 왼발로 이 중심 이동을 못하면은 얘가 여기서 잡고 이렇게 무너져요. 오른발. 그게 아니라 잡고 왼발로 그대로 가요. 근데 이 느낌이 아니라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그대로 가요. 아예 가야 되네. 네, 왼발. 하나, 둘. 그렇죠. 하나, 둘. 거기서 허리 틀면서 그대로. 허리 틀면서 쭉. 거리를 못 맞춰, 지금. 조금 더 이렇게 하체가 서 있고 상체가 되는 게 하체를 좀 더, 힘 낮출게. 하나, 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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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어깨 한번 풀어주세요. 하체를. 여기 딱 계시다가, 여기서 딱 잡았죠? 그럼 여기서 제자리에서 하지 말고, 얘도 앞으로 뒤로 들어간다. 저는 이걸 배울 때 어떻게 배웠냐면은, 이 왼발이 네트 지지대 바라보고 들어간다는 생각으로. 잡고 쭉 그대로 이 왼발이 딱 지지대 향해 쭉 가까이 들어간다. 근데 부관장님은 뭔가 여기서 벗어나질 못해. 여기서만 그냥 쭉 가셔야 돼. 시원하게. 하나, 둘. 하나, 둘. 그렇죠. 지금처럼 그냥 들어오세요. 쭉. 하나, 둘. 하나, 둘. 네.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오면은 지금 이렇게 나와요. 중심이 여기서 약간 이게 상체가 좀 까지면서도 제자리에서 이런 식으로. 들어간다 하더라도 그냥 그대로 허리를 좀못 쓰고 어깨만 해서 이렇게 그대로 들어가는 느낌. 이게 아니라 여기서 코올때 지금 올때 여기서 있죠. 여기서 하체가 쭉 뒤로 완전히 뒤로 받는다는 느낌. 이게 일직선상으로 뒤로 받는 느낌으로 가서 잡고 쭉 그대로. 다시 보면 여기 잡고 쭉 그대로 허리 들어가면서 쭉 허리 쭉이 느낌 하면서 이제 왼발이 플러스로 같이 들어가면은 여기서 잡고 쭉 들어가는 거죠. 허리 틀어주면 쭉. 너무 들리는 것도 들리는 건데 허리의 사용도가 거의 없다 싶을 정도로 그냥 이대로 이런 느낌.
풀어야 돼. 하나, 둘. 그 허리를 지금 좋아요. 잘 쓰고 있어. 근데 이거를 제어를 못해. 그러면 딱 잡아줘야 돼. 근데 얘가 쭉 그냥 가는 게 아니라 딱 잡아줘. 쭉. 쭉. 하나, 둘. 하나, 둘. 그렇죠. 이 뒤로 일직선상 받는다고 했잖아요. 이때 허리를 같이 틀면서 받아야 돼요. 쭉. 하나, 둘. 틀었으면 그대로. 틀었으면 그대로.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아, 그게. 내가 계속 여기를 줘야 된다는 생각에. 그리고 이걸 돌려버리면 절로 안 갈 것 같은 이 느낌에. 자, 글로. 자, 그대로 가려고. 응. 근데 여기서 보내는 느낌이 아니라 뺏으면 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쵸? 그쵸, 허리가 돌아가요. 근데 돌아간다는 게 사실 부관장님이 말씀한 게 맞아요. 여기서 말씀하신 그대로 갖다 붙이면은 이렇게 있을 때는 안 들어가. 내가 보내고자 하는 방향으로 정확하게 안 가. 그러면은 허리를 어떻게 트냐면 여기 계시다가 좀 이렇게 틀면서 여기까지 딱 끝. 그럼 여기서 힘 어디로 받아요? 지금 뒤로 받았어. 여기까지 틀었으면 그대로 틀면서 딱 내가 보내고자 하는 방향 바라봐 주면서 왼발이 쭉. 그래요. 항상 다른 레슨에서도 말씀드리지만 얘를 이렇게 쓴다고 허리를 쓰는 게 아니에요. 요것만 써도 허리예요. 중요한 건 이거예요. 틀어주면서 같이 허리, 하체 받고 살짝 하면서 왼발이 플러스 들어가는 것까지. 과하게 쓰실 필요 없어. 그리고 전체적으로 지금 첫 번째로 좀 교정해야 되는 게 기본 자세가 이렇게 돼. 하체는 0, 상체만 되잖아요. 하체. 자, 이 왼손을, 이거 생각보다 중요하거든요. 얘를 이렇게 두지 말고 이렇게 그대로 두면은 얘만 빠져요. 이렇게 같이 뺀다 생각하세요. 왼손이랑 같이. 얘는 여기 두고 이렇게 딱 그대로 가, 이렇게 빼는 게 아니라 같이 뺐다 같이 온다고 생각해. 쭉. 하나, 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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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쉽게 생각하면은, 부관장님은 트는 거를, 그러니까 뒤로 가는 허리를 조금만 쓰고, 앞으로 돌아가는 허리를 되게 많이 써요. 반대로 돼야 돼. 트는 허리를 많이 쓰고, 앞으로 가는 허리를 작게 쓴다고 생각해요. 자, 정확하게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릴게요. 첫 번째, 중심. 이렇게 젖는 게 아니라, 하체는 서 있고 상체만 되는 게 아니라, 중심. 먼저 하체. 그리고 이 보폭을 내가 돌았었을 때, 이대로, 왼발은 고정되고 오른발은 어때? 보폭이 확 좁아지죠. 이렇게 되면 안 돼. 얘가 같이 쭉, 같이 그대로 유지한 상태로 돌아서야 돼. 그러면서 이 과정에서, 내 돌아서는 예를 들어서 박자로 제가 정리를 해볼게요. 하나, 둘, 셋이에요. 그러면은 하나에서 둘로 오는 과정, 이때 하나에서 둘로 올 때 중심을 점점 받아가야 돼. 점점 이렇게 받아오면서 마무리, 이때 플러스 허리. 끝. 그 다음에 이제 셋으로 가죠. 셋으로 갈 때 허리 약간 딱 틀어주는 느낌 받으면서 이때 왼손. 같이 갔다가 쭉. 제가 큰 틀로 잡았을 때는 하나, 둘, 셋이었잖아요. 그러면은 하나, 둘, 셋, 넷이 돼요. 하나, 둘 하면서 힘을 받아가면서 셋이 딱 힘을 다 끝냈을 때, 힘을 받는 거 끝냈을 때가 셋, 넷. 다른 면으로 볼 때는 지금 공이 들어가는 거 너무 신경 써요.
그렇죠. 네. 어. 부관장님이 중요한 건 이거예요. 오늘 여기서 공이 들어가는 것도 물론 중요하죠. 근데 첫 번째로는 그건 두 번째고 첫 번째로는 스텝으로 이 박자를 익히는 게 제일 중요해요. 이 돌아서는 박자. 돌아서는 박자 하나, 둘, 셋, 넷. 다시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요거는 공 없어도 자꾸 한 번씩 해보셔야 돼요. 돌아서. 여기서 한 번 더 기다렸다가 하는 느낌으로 해야 돼요. 네. 기다렸다라기보다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디테일하게 네 박자로 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네 박자로 가야 잔발을 섞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내가 머릿속으로 하나, 둘, 셋만 있으면은 하나, 둘, 셋만 되면은 다 한 박자, 한 박자, 한 박자. 그냥 뚝, 뚝, 뚝. 되게 로봇처럼.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다, 참, 참. 자꾸 이게 뭔가 박자를 쪼개듯이 가. 쪼개듯이. 그래야 나도 모르게 잔발을 쓰게 되거든. 허리 틀어주면서 힘 받게끔. 하나, 둘, 쭉. 하나, 둘, 셋. 하나, 둘, 쭉. 하나, 둘, 셋. 하나, 둘, 쭉. 힘 뒤로 받고. 그래, 와서. 어, 세우세요. 하나, 둘, 쭉. 하나, 둘, 쭉. 하나, 둘, 쭉. 하나, 둘, 쭉. 들어가. 다시 왜? 안 들어가도 돼요. 안 들어가도 돼요. 느낌만 가져가요.